백민철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렇죠.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러면 잠깐만 요건 최종 한번 막 매겨주고. 아니야 여기 있으면 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요 학생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돼. 예. 나 그래도 잠깐 틀리기도 하길래. 예, 예. 좀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 틀렸어. 힌트를 주면 우리말 뜻 쓰는 거에 다 틀렸어. 우리말 뜻이요? 응. 이제 답 보고 찾아봐. 자, 그래서 look at의 뜻이 뭐고? 그러면 look이 무슨 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했고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무슨 문이다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무슨 문이라 한다 오케이 원래 문장은 누가다로 시작하죠 근데 얘는 누가가 없어 여기에 하다시로 시작하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든이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자 이거는 is he 박지성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는 박지성이란 뜻인데 아니 뭐 고쳤던데 너? 네? 뭐 고쳤던데 너? Let's 네 우리? 우리 뭐뭐 하자 라고 써줘야 돼 Let's 너 하다시야 알겠어? 자, 얘는 is he 박지성은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is he 박지성은 아무래도 박지성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거의 뭐 60% 이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묻는 거야, 이건. 됐습니까? 그래. 요것만 뜻하고 단어 세 번만 써라. 오케이. 수고했어, 재우. 계속해서. Okay. Right. He is my hero. 자, 우리가 이거 뭐 했냐? 맞다. 라는 말은 그래. 그는 박지성이다 되는 것 같다 했죠? 그렇죠? 잠깐만. 그래서 재빈이 그렇게 해서 연습해 보면 돼. 이렇게 수고했고요. 집에서 덜 했는 거 마저 하고요. 기억하고 한번 가보세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래 그는 박지성이다 를 줄여놓은 거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right 원래대로 표현했으면 영어는 어떻게 됐다? He is 박지성 그쵸 He is 박지성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 이 문장에서는 이게 궁금했고 이렇게 바꾸는 거 했어 그러면 그의 나의 영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라고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엄마 아파가지고 예인이는 사마귀 수술에 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디로 이동할까요? 아 그래? 기다려서 쓰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렇죠. What is he였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여기 힘은 누구 대신 왔다?
박진성 대신 왔습니다. 자, really는 is he really your hero를 줄였다 했어. 그는 정말로 너의 영웅이니? 라는 말. 뭐를 줄여놨다고? Really? You're a hero? 맞습니까? 뭐를 줄여놨다고? 오, 발음 아주 쫙쫙쫙쫙 연결해서 잘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하는 이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했냐면은 이 대답 듣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을 두 개로 나누었었어. 그래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게 이니가 될 거고, 이거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그는 어떻니? How is he? 했더니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그 사람 뭔데? 묻는 말이 뭐냐고요. What is h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Take a look at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고? 하고 같은 뜻이고, take가 무슨 시니까? 또 문장의 시작을 뭐로 했어? 하다시로 하면 무슨 문이라 그러고? 뭐 할 때 쓴다?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여기 부탁하고 있습니다. that을 쓴 거 봐서 어디에 있는 몇 개? 는 한 개. 근데 몇 번째 사진이야 이거는? 두 번째 사진이죠. 첫 번째 사진에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다? 박지성이고, 지금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둘 중 한 명의 영웅이죠. 됐습니까? 우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뭐 박지성 대신에 누구 좋아하는 사람 많을까? 응? 손흥민 좋아하는 애들 많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민철이 좋아해? 별 관심 없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His feet look ugly. 여기서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더라? How. 그렇지. How? Okay. 누가 그의 발이 뭐 한다? 보인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부터 대답해 주세요. 오케이. His feet.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있겠어? R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 비동사가 숨기도 하나? 난 비동사 숨는 문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look의 뜻이 뭐예요? 보이다잖아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러면 무슨 실 거야? 하다 시면 뭐 아니면 뭐가 숨어 있어? do 아니면 does 아니면 과거 시제면 did가 숨어 있겠지. 근데 여기에 they래. 그럼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do가 숨어. 내가 아까 전에 그래서 내가 단어 뭐야 물어봤잖아. his feet 한번 길어봤자 뭐냐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그의 발이 어때 보이니라고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냐? 뭐 이렇게 두 다음 거 생각하는 거 뭐? 얘가 여기 갔어. 거기 그럼 왔어. 다음에 뭐 보이냐? 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His feet 한번 길어봤자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They look ugly. 그것들 못생겨 보여.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Okay. 그래서 Rise은 뭘 주는 거다? 그래. 예,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들은 못생겨 보인다를 라이스로 줄여놨죠.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영어로 표현은 뭐예요? Yes. 뭐라고요? Yes, his face look ugly. 됐습니까? 오케이. 못생긴 이유가 흉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묻고 답하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했죠. 이렇게 하면 누가 다가 있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죠. 누가 그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표시해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많은 흉터 뭐라고 물었더라. 많은 흉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안녕하세요.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lot of scars는 놔두고 On his fe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었어.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는 무슨 뜻이야? 됐습니까? On his face라고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순서가 안 맞긴다 했죠. Who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누가 발에 흉터가 많니? Who has? 누가 갖고 있어? Okay. 그래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Okay. 그래서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또 이유가 궁금해서 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오케이. 오, 많이 틀렸네. 그치? 많이 틀렸지? 그래서 다음 문장.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됐습니까? 그래서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고? 근데 여기에 because를 붙이니까 요렇게 해서 무슨 뜻 됐다? 그 때문에 라 했어. 미안, 이거 고쳐놔야 되는데. 때문에 이런 이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들을 보고 모아놓고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묻고 답하기 하기 위해서는 누가 다로 시작해야 됐으니까 얘를 없애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의 뜻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됐습니까? Very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매우 열심히, 매우 열심히.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이 책을 보라 했죠, 책을. 책을 좀 주파로 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아우.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라는 뜻이죠.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연습하는 방법을 묻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d it is his only. 오케이. 여기서 뭐 했냐? It이 우리말로 뭐 대신 왔더라?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 대신 왔다 했죠? 혹시 그거 영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자,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드는 접속사도 가르쳤는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 안 나요? 대시 무슨 뜻도 있지만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뭐로서 접속사로서 다짜를 떼버리고 겉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다고? 메이드 히스 핏 어글리. 끝까지 해줘야지. 하도 말았어.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어.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방금 뭐라고 그런 거냐?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묻고 답하기는 이거 했습니다. 얘 없다 치죠. 그래야지 누가 다 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원래 모습. 오케이, 이것 뜻은 뭐예요? How did it make his face? 그렇죠.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답 듣고 싶었어. 얘는 놔두고. His fe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아닌가요? What did it make ugly? Okay. What did it make ugly는 또 무슨 뜻이야?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한 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냐?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쓰기 시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 100점이었고요. 말하기도 잘했고 지난 시간 했던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